지금 출연해서 6천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됐는데, 이게 5년마다 하는 거죠? 네, 5년마다 기술 진단이 하고 상수로 가입된 계획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기준이 어떻습니까? 어떤 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준이라는 뭐? 예, 그 용역 진단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5년마다 수도시설 기술 진단 실시해가지고 시설 개선 계획에 반영하는데, 저희 당초에 수도법이 개정되기 전에 일반 상수도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제 마을 상수도까지 하는 걸로 개정이 돼가지고, 이번에는 저희 마을 상수도 17개소에 대해서 이제 진단할 계획입니다. 네. 그 장소 처리 시설을 공정별 시설별로 뭐 기능이나 이런 걸 진단을 하겠죠? 네. 예, 뭐 기능 저하라든가 요인 같은 것도 분석을 하실 거고요. 네. 뭐 조직이라든가 뭐 경제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그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하겠죠? 네. 예. 그다음에 장대 수요를 고려한 수량이라든가 수질 관리 개선 계획.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수립해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현재 이천시의 그 상수도에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 말씀하시는 네, 네. 마을 상수도. 마을 상수도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상수도의 문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상수도 시설이 한 30년 이상 돼가지고 도수관공과 자꾸 이제 누수현상이 생기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일반 상수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왔을 때 물량이 이제 내년부터 내면 부족할 것으로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네. 배수장 설치를 신속히 설치하고 또 비상시에 대비해가지고 수도관, 도수관을 복선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굉장히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수관로 복선할 계획이라든가, 향후 정수장을 어떻게 증설을 할지, 예. 예. 배수관 신설이라든가, 배수 규모 신설 및 증설 또 노후관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정도 되니까, 이런 거를 그 전반적으로 지금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죠? 뭐 인천시 도시 그 미래사항에 대한 상수도에 대한 행정을 지금 반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수도 인천시 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네네. 거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점에 집중하셔서 전반적인 네. 그 이천시의 상수도 문제 그리고 지금 또 마을 중심으로 이렇게 상수도 지설 진단 용역을 하시게 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이런 그 계획과 진단을 통해서 조금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물이 될 수 있도록 예, 뭐 정수 시설이나 이런 그 용역을 통해서 다 반영 좀 하셔서 네. 이렇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물 생명수잖아요 이천시에. 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천 정수장 응집 침전지 방수 공사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견적은 받으신가요? 예. 예, 견적은 받았습니다. 예. 제가 그 농정과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이게 좀 조달 처음으로 해가지고 그 입찰을 해가지고 예. 네. 근데 보니까는 그 조달청에 그 혁신제품 시범품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농협과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2019년부터 그런 사업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그 조달청에서 한 400여를 추천해서, 아, 위원님? 위원님? 잠시만. 31조 그 진행하고 있으세요? 네. 네, 이거 녹화하겠습니다. 자본조치 추 33쪽에서 33쪽
네, 민무의 문제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혁신제품 시공구매 사업을 제가 좀 얘기했었는데, 혹시 이 음식 신전지 방수공사도 관련해서 좀 뭐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조달청에서 이제 혁신기업 제품을 이제 구매를 해서 지자체라든지 공공기관에다가 이렇게 무료로 해서 시범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예산 축소와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이제 11월에 단행이 된 건데요. 공사가 끝났는지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네, 하수시설팀장 장현입니다. 아직 공사는 끝나지 않았고, 이거는 기금이라고 해서 그 환경청에서 운영하는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공정이 좀 빨리 나간다는 기금을 추가로 하고, 공정이 조금 딸린다는 기금을 좀 빼내서 기금 조정하는 겁니다. 충사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직 공정이 좀 늦어지고 있군요. 늦어지는 건 아니고, 저희가 승계 하수관로가 좀 공정이 좀 많이 진행이 돼서 걱정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지금 다른 시금과하고 우리 조란이 있으려고 그쪽으로 시키려고. 장원은 장원들은 계속 유지되는 거. 예, 맞습니다. 소개 쪽에 좀 보인 거더라고요. 뒤에 먼저 드립니다. 예. 많이 준비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한담 속에 자금이 지금 우리 2000세 얼마죠? 그 작년도 봤을 때. 지금요? 네. 청구매도 하수가 가는 거.
지금 다음 주에 내려올 거고, 그래서 이제 비교심사를 통해서 설계가 완료되면 이천에서부터 여주 경계선까지 먼저 착공을 했는데, 그 우선 설계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 지금 여기 만들지라는 그 지금 국세부 공사에 있잖아요. 예, 예, 예. 예. 그 부분은 같이 오면서 같이 이용이 좀 안 될까요? 어, 저, 그 관로에 좀 여유가 안 되나? 어, 저희가 그 요 용인시 원산면을 찾아가서요. 네. 개발 그 SA 개발하는데 반도체 개발하는 어, 시행사한테 찾아갔더니 네. 이제 저희가 인허가도 다 도와주고 뭐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그랬더니 그래도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안 된다네요. 아. 그래서 이제 걔네들은 한 개 업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열 몇 개 업체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그렇지. 한꺼번에 공사를 끝내야지만 그게 공사 기간이 단축돼서 물건을 못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때 지금 아니 여주하고 갈등만 아니면 지금 동시에 했으면 우리가 공사를 시키면서 아닙니다. 저희가 갈등 전에도 찾아갔었는데 그때부터 할 수가 없어요. 예. 예. 국가 중앙정부에서 밀리기 때문에 저희하고 벌써 설계 과정이 끝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자, 그냥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그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히 그 페이지 27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는 상수도 요구는 원가부터 운영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하시려는 그 목적이 어떤 일인지 설명을 좀 드렸지만 좀 부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부분에 대한 원가 분석의 그 목적이 저희가 이제 시작은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 생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지금 요금 환경부나 행정안전부에서 요금 현실화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수도요금 현실화를 우선적으로 시켰는데 좀 강압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시켰는데 그때는 원가 분석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원가 분석을 통해서 시민들에 대한 알 권리나 또 수도 지역은 30년 대에서 공부가 돼서 지금 예산이 4천억 정도 들어가야 될 입장이 있는데 이러한 시행정을 좀 알리기도 하고 또 원가 분석을 통해서 어 저희가 향후에 그 예산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어떻게 투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주민 시민들에게 알릴 권리도 드리고 전문적인 원가 분석을 한번 실시하자고 시작됩니다. 듣다 보니까 이제 요금 인상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를 만들어 놓겠다는 말씀이 조금 들리는데 2000시력 사용료가 낮은 편은 아니잖아요. 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 근데 이제 상수도 요금 원가 분석으로 지금 이제 분석을 용역을 하시겠다는 취지는 2대 1에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궁금증을 마련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것도 있지만은 네. 저희가 사실을 알리고 현재 올린다는 목적보다는 사실을 알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투입이 되기 때문에 요금 이 정도 나온다 이렇게 좀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지금 산재돼 있잖아요. 예. 이제 아시는 내용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료가 비싸고 또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아마 우리 담당자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이 요금 원가 분석을 하게 되는 용역 결과는 뻔한 것 같아요. 불가피하게 뭐 어떻게 편중되든가 사업적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이게 조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대부분 타도시 보니까 원가 분석을 하고 나서 다 인상을 해요. 그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예, 수석과장님 감사합니다.
뭔가 분석한다고 해서 수요금을 올리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올리게 되면 뭐 물가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또 2015 부수교회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가 분석한다고 해서 2015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내주시지도 않을 것 같고 시민들을 위해서 이거는 뭐 수요금 올린다고 하는 목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이번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어차피 상수도 공기업이 쪽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 지출과 수익을 맞춰야 되잖아요. 최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 분석을 함으로써 지금 사업이 이렇다라는 걸 고지하고 그리고 지금 뭐 자재나 지금 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 시점에 도래했어요. 지금. 그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의 이 시점에서 분석을 하고 지금은 아니지만 이걸 바탕으로 뭐 일단 설득용으로 쓰겠죠. 이래서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건데 당연하게 그 행정부에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만 시민이나 또 저희에게도 부담이 이제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에 조금 이제 저도 고민이 많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걸 필터링하고 어떤 이유에서 뭐 모니터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쭤본 거고 아무튼 뭐 최대한 지금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지출을 줄여야 되겠죠. 근데 저희가 보기로는 지출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한 다음에 원가 분석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실보상기로 34억을 세웠다는 걸 이제 삭감하고 공공 그 설치 사업에다가 34억을 진행했잖아요. 네. 그럼 손실보상이 안 하고 바로 시설 쪽으로 지금 설치 사업으로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하수시설 끝난 장면입니다. 올해 국내산의 그 손실보상금 34억 세운 거는 그 작년도에 그 우리가 그 토지 수용 재개 11월달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있던 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올해 국내산은 34억을 감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11월달 전에 했기 때문에 국내산에 올라온 거고. 예, 국내산 9월달에 바로 거의 다 확정되다 보니까.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죠? 올해 1월 3일날 착공을 했고요. 지금 이제 그 투공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출장. 현장 사무실이라든가 이제 하도 계약 이런 거 이제 겨울철에 다 하죠. 이제 본격적인 입장에서. 완공은 언제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준공 예정일은 2020년 1월까지.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2년 상가에. 네, 알겠습니다.